이제 해가 지려고 그러는데요. 여기 염소장 쪽에서 와서 보면 저기도 또 섬이 보이죠? 여기서 아까 봤던 그 섬이 보여요. 저기 산과 산 사이에 갇혀가지고 호수처럼 생긴 섬이 있고 그 가운데는 작은 그 섬 안에 호수 같은 바다가 있고 그 또 리아스식 그 해안에 병풍처럼 둘러진 속에 예, 그 마치 호수 같은 물이 차 있고 가운데 또 조그만 섬이 동그랗게 있어요. 그래서 물이 빠졌을 때는 밑에다가 다 이제 전복 키우는 거, 전복이라든지 미역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또 물이 차면은 또 이제 멀쩡해지고 그 섬은 또 위에 초록색 부분만 보이죠. 저기 보이는 이게 리아스식 해안이기 때문에 이게 병풍처럼 둘러지는데 마치 호수 같은 물이 갇혀 있는데 썰물 때는 물이 또 싹 빠졌다, 민물 때는 또 들어왔다가 빠졌다 이제 그러는데 자, 항시 그 자리에서 실증하지 않아요.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. 자연은 항시 아름다워요.